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사랑 이웃사촌 해금 사랑하시고 아주 멋쟁이신 우리 가야금도 좋아하시는 김보섭님 월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전에 가끔 만나서 서로 그 연주 얘기도 나누고 해금 사랑한 얘기 나누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월정 김보섭님 이게 우리 것을 좋아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가야금도 하시고 해금도 하시고 그리우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 것이라는 거 한번 몇 말씀 좀 해주신다라면 우리 것이라는 거는 요새 뭐 이제 전부 세계화니 뭐 지구가 하나의 뭐 공통체니 이러는데 우리만의 것,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만의 문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뭐 누구나 알듯이 한글도 있을 거고 뭐 김치도 있을 거고 그게 다 우리 거잖아요. 그 저는 이제 우리 것이라고 했을 때 제일 이제 다른 나라에는 뭐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나라만 있다고 보는 그 효문화, 양보문화 있죠. 이렇게 차를 탔을 때 어르신들이 타면은 자리를 양보한다는 거. 그거 외국에서 온 그 분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이상하대요. 왜 일어나느냐. 나도 힘들게 앉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전통적인 효문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제가 정신이 번뜩 납니다. 아, 우리는 그랬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요즘 젊은 그 청소년 중에서는 아직은 좀 철이 그쵸, 덜 들거나 아직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그냥 눈 감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피곤하니까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열버져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탔는데 물론 젊은 분이 일어나서 앉으라 그래요. 근데 그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 어르신을 모실 줄 아는구나 이런 반가운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벌써 그런 대접을 받을 나이가 됐나 하는 게 좀 씁쓸한 마음도 들고 참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많이 뭐 노인 자석 뭐 어르신 자석 이걸 구분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윗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가정에서 보고 그러면은 사실 또 어때요? 내리사랑이라고들 그렇게 맞아요. 내리사랑이죠. 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대가족 제도라고 그래서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층층층층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교육으로 받고 어르신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걸 하고 그 누가 일부러 교과서를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배웠는데 요새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요. 예. 어떤 광고를 보면 아빠, 가끔 보는 아빠한테 또 놀러 오세요. 예, 맞아요. 얘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만약 그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셨더라면은 그런 소리가 나오지는 않겠지요. 예. 그게 너무 요새 이제 젊은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 틈에 좀 자기 개인적으로 흐르지 않나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월정님 우리 것을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것 찾아 나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좀 꼽아 보신다면 제가 젊었을 때 한 게 이렇게 수예 서양 자수가 아니라 우리 전통 수예를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이 옛날에 그 손으로 하는 그 기술 우리나라 거가 참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이게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도 이거 보통 쉽게 생각하고 덤빌 일은 아니구나. 근데 그것도 참 좋았고요. 제가 한 거는 뭐 지점토 이것도 조금 해봤고 요새 그 한지 갖고는 한지 공예 그것도 참 마음에 들어갖고 해보긴 했는데 역시 그 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계승되어지는 거. 요새도 여기 북촌 같은 데가 뭐 전통 문화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염색이라든가 그런 거를 요새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문화 체험 같은 거. 요새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공부보다는 공부가 네. 더 중요하게 되는 세대니까. 네. 참 소중한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전통 체험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많이 밖에 나가는 걸 예. 봤어요. 근데 그냥 쭉 스쳐 지나가는 그렇죠. 예. 그냥 아 이런 예. 게 있구나. 박물관 가서 예. 한번 빙 둘러보고 그냥 오고 근데 손으로 한번 만져볼 기회도 없고 두드려볼 기회도 없이 그렇게도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과연 얼마나 실감이 났을까 예. 뭐 느끼는 게 좀 있을까 싶고 그렇죠. 여튼 그런 다양한 우리 걸 접해보신다는 것도 그 보통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일단 관심 있어야 되고 네네.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있어야 되고 우리 것에 대한 거 어떤 좋은 점을 아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은 많이 봐야 되고 봐야지 하고 싶은 마음도 드니까 일단은 많이 봐야 되고 또 직접 손으로 그냥 구경하는 거 하고 또 손으로 직접 내가 한 번이라도 해보는 거 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새는 학교 수업에서도 방과 후 체험이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미비해요.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우리 오늘 월정 김보선님 소중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참 저희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도 반갑기도 하고 아 이런 전통 사랑하는 이웃분들이 많구나. 사실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들려주려고 이런 프로그램 코너를 만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우리 것 중에서 또 멋진 것들 몇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우선 악기 쪽을 네. 보자면은 우리 전통 악기 네. 뭐 요새는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악기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직도 해금하고 가야금 구분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음악 선생님들 자체가 해금하고 해금을 처음 받다시는 분도 있고 이걸 해금을 보고 가야금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한국인이요? 그런 거에 의외로 어떻게 우리나라 악기를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도 우리 국악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다행히 학교에서 우리 국악기를 수업을 해요. 단소를 하는 학교도 있고 가야금을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서양 악기보다 국악기를 조금 더 먼저 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경험으로도 제가 어릴 때부터 서양 음악을 먼저 접했어요. 다섯 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게 서양 악기를 먼저 배우고 서양 음계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국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힘들었던 게 그 귀가 열려야 되는데 서양 음계하고 우리 국악기의 음계가 조금 달라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그거를 갖다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서양 악기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 국악기를 먼저 접하게 해서 우리 국악의 음을 먼저 안 다음에 서양 악기를 서양 음계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되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아이들 한창 기가 살아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 차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조금 더 일찍 국악기를 맛보게 하는 게 어떨까. 아, 정말 소중한 말씀이네요. 우리 전통사랑 이웃사촌 아주 임자 만났습니다. 월정 김보선님 오늘 그냥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를 거침없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 만나뵙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공들였잖아요. 우리 월장님 모시려고. 근데 해금을 꽤 오랜 세월 해보셨잖아요. 해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 해금이요? 연중 무대도 여러 번 올라가신 거 봤고 저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금을 사실 저도 해금을 처음에는 해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가 국악기를 가야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야금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가야금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가야금이 좀 덩치가 크잖아요.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저 요새는 교통편이 좋으니까 뭐 차 타고 휙 가면 되지만은 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악기 들고 옷가방 들고 양손에 들고 버스 타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조금 제가 30대 좀 지나면서부터는 좀 부대낀다, 힘에 겹다, 허리는 좋은데 이게 이동하기는 좀 불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은일 씨가 하는 해금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디 이렇게 전시회나 이런 데 갔는데 거기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사람의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파고든다 그래야 될까요? 그날의 그 자연 풍경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날 분위기하고 이 해금 소리가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물론 가야금도 나왔어요. 근데 가야금보다 해금이 가슴을 파가두는 게 아, 저 악기를 해봐야 되겠다. 저런 악기를 내가 왜 이때까지 몰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봤어도 그전에는 제가 하는 악기가 아니니까 스쳐 지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해금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벌써 이제 한 거의 16년, 17년 가까이 되네요. 그래요. 그 안에 해금협회를 이끌어 오시면서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해금 사랑하는 동호인들을 예. 크게 활성화시키셨잖아요. 예, 그쪽도 그 리더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해금협회에서 손을 뗀 상태이긴 하지만은 해금이라는 게 어떤 악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금을 갖다가 알리고 선전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해금 친구들이라는 이렇게 동호회 모임을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금을 갖다가 이게 뭐 꼭 특별한 사람들이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을 갖다가 풀어내는 악기. 저는 국악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단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풀어내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국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서양 악기하고는 달리 자기의 감정을 풀어내요. 특히 해금 같은 거는 내가 슬플 때는 슬픈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플 때는 그 해금 소리가 낑낑낑낑 돼요. 몸 아픈 소리가 나고 그래서 해금 소리를 딱 들으면 타는 사람의 상태가 현재 어떤지를 대충 짐작이 가요. 성격이라든가 이게 그대로 해금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유별나게 가야금도 해봤지만 가야금 갖고 그렇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는 좀 힘든데 해금은 그때그때 그 사람의 몸 상태라든가 기분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표현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몸이 아픈 사람이 해금을 타면은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몸 상태가 좋았을 때는 소리가 맑아진다든가 좋아진다든가. 그래서 아, 해금을 자기 자신의 어떤 안 좋은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 소리는 다시 맑아져요. 그게 해금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해금과 오랜 세월 버텨하시더니 거의 해금의 그 마음까지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서로 교감을 나누는 그런 그 말씀 들려주셨네요. 요즘 우리 저 월정 김보섭님 요즘 얘기 들으니까는 조금 활동하시는데 그 조금 뜸한 이유가 손주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손주도 좀 보고. 누구나 나이가 들다 보면 손주를 안 봐줄 수가 없죠. 저도 안 봐주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요새 젊은 여자 아가씨들이 그 옛날 저희 때만 해도 당연히 내가 내 자식은 내가 길러야지 하는 그게 있었는데 요새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주질 않으면 힘들어해요.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왜 거기서 그 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프로 보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적이 있어요. 혼자 기르기보다는 얘네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음으로 해서 은연중에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 잠깐씩 이틀씩 가서 봐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월정 김보선님 그 고운 자태는 예,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그, 젊은 친구들이 벌떡 자리 일어나고 그러면 괜찮다. 예, 한마디 해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쓸쓸해요. 그래요, 그래요. 앞으로도 좀 어때 해금 쪽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실 계획이나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동호인들하고 해금 좋아하시는. 네,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봉사 단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양로원이나 복지회관 또 이런데 저희를 필요로 하는데 연락이 오면은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은 가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주면은 이제 좋다고들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양 그 듣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로원이나 복지회관 갔을 땐 옛날에 흘러간 옛 노래를 해줘야지 그분들이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애들한테 가서 요새 유행하는 팝을 해주든가 요새 신나는 노래를 해줘야 좋아한다든가 뭐 그래서 연령대별로 그래서 그 곡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요새도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야, 참 멋지게 지내십니다. 우리 월정 김보선님 해금 사랑하시면서 이제는 주변의 그 해금 소리로 주변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풀어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이 참 자태만큼이나 고우신 말씀입니다. 오늘 전통사랑 인사촌 월정 김보선님 해금 사랑하시면서 우리 전통 사랑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